A 교수를 만난 적이 없다는 말은 사실이 아닙니다. 우리가 인터뷰를 요청했던 날 저녁, 경기도에 있는 A 교수의 또 다른 작업실에 학생들이 모였습니다. 인터뷰에 대한 대책 회의를 하는 듯한 모습입니다. 이 자리에 A 교수도 함께 있었습니다. 이날 교수와 만나 대화를 나눈 학생 중에서 5명이 인터뷰에 응했습니다. 홍대 미대 A 교수에게 연락했지만 전화는 연결되지 않았습니다. 문자 메시지를 보내자 얼마 뒤 인터뷰에 응하겠다는 답이 왔습니다. 옹호 학생들을 인터뷰한 다음 날 A 교수를 만났습니다. 현재 A 교수의 강의는 중단된 상황. 그는 어떤 입장일까? 그냥 이거는 저는 광기고 인민재판인 것 같아요. 근데 제가 잘못한 게 있다면 재판을 받고 처벌을 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인민재판을 받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. A 교수는 우리에게 건물을 보여줬습니다. 곳곳에 학생들이 옮긴 가구들이 쌓여 있습니다. A 교수는 지난해 코로나 확산으로 외부 일이 줄어 가구 판매를 시작했다고 했습니다. 왜 개인 사업에 학생들을 동원한 걸까? 학생들이 불편해서 저희 작업실 스태프도 좀 힘들어할 수 있는데 저는 제가 몸으로 하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. 예를 들어서 외부에 바깥에 페인트를 칠할 일이 있으면 그냥 사람 불러서 쓰면 간단한데 저는 제가 칠하는 게 좋거든요. 근데 이제 친구들 입장에서는 좀 힘들어했을 수도 있죠. 저는 그것까지 노동이라고 얘기한다면 저는 진짜 할 말은 없습니다. 학생들이 제기한 성희롱 의혹은 전면 부인했습니다. 아무것도 모르는 눈으로 제일 밝히게 생겼다는 그 텍스트가 아니고요. 야, 너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하면서 제일 잘 알면서 왜 그래. 눈치가 빠른 친구들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. 저는 제가 저기 써있는 얘기 중에 제가 딱 직관적으로 봤을 때 이거는 내가 이런 얘기를 했던 거를 완전히 악의적으로 왜곡한 것 같다라는 센텐스가 있고요. 나머지는 저는 상상도 안 되는 센텐스. 그렇다면 A 교수가 제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일까? 언젠가는 성관계를 할 것 같지 않냐 뭐 이렇게 얘기한 적은 없고요. 제가 한 명의 친구하고 이렇게 헤어지면서 제가 급하게 나와야 되는 상황이 있을 때 그냥 나중에 언제 볼까? 나 한번 잡자. 나중에 보자 하고 나온 적은 있습니다. A 교수는 오히려 당시 제자의 성적인 대화가 부담스러워 자리를 피하기 위해 한 말이라고 주장합니다. 제가 좀 너무 어이가 없는 거예요. 본인 어렸을 때 얘기를 막 하면서 뭐 너는 이런 경험 없었냐, 넌 이런 경험 없었냐. 자기가 이라는 되게 유명한 포토그래퍼가 있는데 이랑 예전에 같이 룸사롱을 차리려다 뭐 안 된 얘기를 하면서 그때 이제 막 룸사롱에서 일하던 여자들을 고용하기 위해서 뭐 자기 성기를 시켰는데 그때 사실 자기는 자기 성기를 너무 많이 키워가지고 여자 실루엣만 봐도 저 사람이 잘 되는지 뭔지 알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거나 대부분의 상황에서는 저희가 억지로 분위기를 맞추는 거였거든요. A 교수가 제자와 주고받은 SNS 메시지입니다. 그날 이후에도 교수는 먼저 제자에게 연락해 만나자며 약속 날짜를 잡았고 차로 제자를 데리러 왔다고 합니다. 제가 학교에 오면서부터 철칙으로 세운 게 학생과 외부에서 일대일로 만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. 만났어도 학교에 있는 카페나 아니면 제 작업실에 여러 명이 있을 때 오라고 했었고요. 그게 되게 오해의 순간일 수 있잖아요. 근데 그런 거를 굉장히 의도적으로 피해 다녔는데 그런데도 이 정도면 이렇게까지 했다면 이거는 제가 뭘 더 설명을 해야 되는 건지.
사실이 아닙니다. 에이 교수의 의문스러운 행적이 목격됐습니다. 자정이 지난 늦은 밤. 에이 교수가 자신이 가르치는 여학생과 단둘이 만나고 있었습니다.